이 장독에서는 장들이 지금 볼복을 입어가고 있는 거예요. 와, 그냥 뭐 사진에서만 보던 그런 걸 직접 와서 보니까 이 감상이 다르네요. 오, 멋있다. 저희가 식당인가? 와, 드라마도 촬영을 했군요. 할만해요, 할만해. 정말 한식 멋있지 않습니까? 12첩 반상입니다. 와, 참 이 밥이 따뜻한 온기가 몸으로 전해질 적에 참 식욕이 돋아요. 예, 저같이 외국을 많이 다니는 이런 여행가는 외국에서 이 한식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약이다. 예, 먹기만 해도 이 몸에 균형감, 깨졌던 균형감이 다 생기고 굉장히 그 활기가 차가지는 그런 음식이 바로 한식입니다. 고기도 한 마리 딱 올라와 있고 강원도니까 감자를 하나 먹어봐야겠습니다. 달콤, 새콤. 역시 다른 곳에 가서는 볼 수 없는 메밀전이 어김없이 올라와 있습니다. 전도 참 예쁘게 부치셨네요. 근데 이 집에 정말 그 음식에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장맛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담백하고 일단 짜지 않으면서 맛을 낸다는 거. 아, 정말 오묘합니다. 맛이 짠맛을 넘어서 구수한 맛이 땡겨요. 다 없어도 이거 하나 가지고 밥을 하나 뚝딱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밥하고의 궁합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여기 그 정광원의 음식은 역대 대통령들의 입맛을 바로 사로잡은 그 조정강 선생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음식을 다 그 연구하셔갖고 완벽하게 재현을 했기 때문에 어지러운 음식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 거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.